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은 좀, 좀 덥습니다. 건강관리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더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서도 어제 지나고 해서요. 이제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자,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주부터 스펙까지 단타 대회. 예, 요즘 주시장이 좀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은 거래가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예전에 단타 뭐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요즘의 단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단타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좀 많이 한다, 이 배경에는 사실은 최근에 주도주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주도주도 마땅치 않고 주도 섹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흔한 말로 이제 종목 장세인 거죠. 종목을 따라 흘러가는. 그리고 AI 관련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잘 나갔던 종목들도 지금은 며칠 못 가고 계속 순환매가 도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 실제 이를테면 이런 종목 장세 펼쳐졌으면 늘 나오는 게 바로 테마주들이죠. 어떤 테마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매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손바뀜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펙 같은 경우도 상장 당일날 뭐 심지어 14번 넘게 손바뀜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뭔가 이 주식을 갖고 뭐 오래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1%, 2%라도 먹고 빨리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마주 역시 비슷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뭐 셌던 테마는 뭐 역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랑 좀 연결이 돼서 코로나 관련주였는데요. 자, 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19 엠폭스 테마 관련된 바이오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2,000원 정도 되던 주식이 2주 만에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보통 테마주들이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는데 우정바이오 같은 음압병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어제 10%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래소에서도 테마주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일단 조심해라라고 경고음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테마주 바람 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이런 종목들은 또 오래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시니까 또 바로바로 샀다가 팔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펙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이제 요즘에 IPO주들, 일반주들의 그 IPO가 용 시원치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펙으로 가서 역시도 굉장히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9월 초에 나오죠. 이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어떤 재료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테마주 열풍이 가라앉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을 화끈하게 올 상반기처럼 주도하는 그런 테마 어떤 그런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테마주, 그다음에 종목 장세 이거는 올 하반기 내내 또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시는 거를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큼은 좀 유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잭팟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요. 6개월 새 20조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20조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718억 달러였거든요. 미국 투자했던 국민연금의 미국 투자 규모가. 근데 지금 올 상반기 현재 8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16조 원을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16억 달러.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116억 달러가 늘어서 20조 원을 올 상반기 동안 국민연금 미국 투자에서 벌었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뭘로 돈 벌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상반기에 돈을 미국 주식에서 벌었다면 뭘로 버셨겠습니까? 대부분 M7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에 M7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집중적으로 했고 그 수혜를 톡톡히 봤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 1111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요. 특히 상반기 중에 지난번에 이제 13F 보고서 나올 때 좀 특이점은 엔비디아의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애플의 지분은 소폭 좀 줄였다라는 거고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이런 빅세븐들 주식은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비중에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비중에 약 한 6대 4 정도가 지금 해외 투자 쪽으로 가 있거든요. 전체 비중에서는 더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 투자분보다 해외 투자분에서 더 수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해외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제 국민연금의 이런 M7 중심의 해외 투자, M7이 많이 떨어진다면 분명히 손실이 커질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투자 방식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가던 방식이었고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1% 1년에 수익을 낼 때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뒤로 늦춰집니다. 대단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113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액이. 1%면 111조라는 거죠. 11조라는 거죠. 이게 매년 쌓인다 그러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특히 젊은 분들 내가 갔을 때는 뭐 받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 잘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게 대단히 멋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정말 더 이렇게 잘 수익을 내주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 하나 오늘 준비했습니다. 첨생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입니다.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첨생법의 시행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좀 하나하나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2부에 매주 출연하고 있는 이데일리 바이오 전문 기자 석정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내용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뭐 개정한 내용 일단 표로 보시겠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신약 임상의 주체가 이제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런 신약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사들의 좋은 신약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약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임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임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약을 개발한 바이오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환자 입장을 제쳐놓고 바이오회사는 물론이고 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화하기가 되게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약효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물론 이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신약을 개발해서 수익화되는데 7, 8년, 뭐 한 10년 이렇게 길게는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대략 3, 4년, 4, 5년이면 한 3, 4년 정도가 줄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자금이 마른 이 바이오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석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S바이오 메딕스, 그다음에 입셀, 박셀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이 좀 첨생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앞서서 좀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식약처의 허가도 받은 이런 회사들이어서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 요즘에 좋은데요. 이런 어떤 새로운 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테마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코스닥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회사들, 상장사들, CB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 CB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더군요. 그 공시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올 1월에 81건이 있었고요. 2월에도 80건이 넘었고, 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왔다 갔다 하는데 7월에 81건이었고 지금 8월은 지금 3분의 2쯤 지났는데 43건이니까 역시 이제 8월도 한 달 채우면 적어도 50건 이상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전환가의 리픽싱, 전환가의 조정이라는 거는 코스닥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환가액을 정하면서 발행을 하죠. 근데 이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가액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시를 하는 게 바로 전환가액 조정 공시를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환가액 리픽싱, 그 전환가액 조정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일단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주가가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을 때 물량 부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행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오버행 부담뿐만 아니라 전환가액이 만약에 발행할 CB가 발행할 그 시기에 그 주가가 이 전환가액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더 낮은 경우죠. 그럼 당연히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팔겠죠. 더 떨어진 가격에 CB를 그 발행이 물량이 또 나온다는 얘긴데요. 결국은
요즘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얘기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의미가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유통 물량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환가의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또 CB가 자꾸 발행된다 이런 거는 결국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환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관련주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B라든가 BW 같은 그 물량 발행을 계속해서 하는 기업들은 이 회사가 정말 성장을 위해서 그 발행하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물량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를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